환경에 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GPG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GPG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붓바살바 선한께 6개월 만에 출연한 최한스입니다.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 한스쌤 이름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PD님으로 가끔 이렇게 언급이 되셨었잖아요. 네, 제가 항상 고통받고 있었던 PD로 가끔 출연을 했었는데 이렇게 목소리로 나오는 거는 처음인 것 같네요. 저희 이번 주도 청취자분들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한스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롱탱님이 팟빵에 남겨주셨는데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만 지구특공대 오프닝에서 오글거리는 제 손을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내용은 알찼다고 하시면서 윤탁쌤이 이제 안 나오시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윤탁쌤은 저희 방송이 이제 4개로 개편이 되면서 그중에 절반이죠. 2개에만 이제 출연을 하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번 주 방송에서는 들으셨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스틴쌤이랑 다울쌤이랑 같이 하는 그린뉴딜 한라인,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기후위기를 소개해드리는 이 그린뉴딜 한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그리고 부자아빠 살아남는 아빠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린뉴딜 한라인은 오프닝 괜찮던데 지구특공대도 좀 잘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면동 날다람쥐님이 팟빵에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방송인 타일러님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게스트로 초대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한스피디님 좀 어떻게 섭외 가능할까요? 제가 한번 물심양면으로 제가 인스타 DM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한번 섭외에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윙구 엄마님이 또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윙구 엄마님이 또 팟빵에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받고 싶은 책 1순위로 적어서 보낸 것이 와서 너무 기뻤어요. SNS에서 내용 올려 자랑했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잊지 않으셨네요. 붓바살바 태그하는 거 잊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서 계속 응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보러 가야겠어요. 저희 근데 오늘 되게 어마어마한 게스트분 모셨잖아요. 첫 방송인 만큼. 네, 어마어마하신 분. 그래서 지금 모셨죠. 계속 기다려주고 계신데 저희 얼른 방송 광고 듣고 오늘 게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만 쇼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보세요. 혹시 한스쌤 제로웨이스트 매거진 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쓸이면은 뭐 쓸어내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은 쓰레기의 한스쌤을 쓸어내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모신 분이 그 쓸이라는 매거진을 운영하고 계신 배민지 편집장님인데요. 지금 바로 이렇게 나와 계세요.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본인 소개 그리고 쓸어내린다 이런 얘기하지 않도록 네. 잡지 소개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쓸을 만들고 있는 편집장 배민지입니다. 쓸을 이제 한 6호 정도까지 냈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조금 생긴 것 같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쓸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매거진 쓸은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뜻을 좀 담아서 쓸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쓸 안에는 또 영어 스펠링으로 그 담고 싶은 가치관을 또 담아가지고 영문 약자로 Small, Slow, Sustainable, Social Life라는 스펠링에 S 4개의 L 이렇게 해서 SSSSL이 탄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표지 보면은 이렇게 SSSL 이렇게 써진 게 되게 네. 예쁘더라고요. 그 디자인이. 저도 편집장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전자책으로 사봤는데 전자책 잡지 디자인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종이 잡지로도 사가지고 약간 네. 허세용으로 소장. 하나 소장해서 네, 소장용으로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편집장님이랑 저희 나연쌤이랑은 네. 인연이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네, 혹시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사실 쓸이 이제 좀 일상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좀 생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알려주는 잡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 내 마지막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편집장님을 제가 인터뷰를 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사실 어떤 프로젝트인지 딱 감이 오실 텐데 그때 이제 편집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마지막 일회용 플라스틱이 욕실 용품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또 지금도 아직 그 집에 대나무 칫솔, 네. 뭐 샴푸바 이런 것들을 쓰면서 밖에 외출할 때도 칫솔은 좀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샴푸바를 그때 소개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때 샴푸바 소개를 해주신 게 되게 저는 많은 분들이 좀 놀라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샴푸통도 사실 한번 쓰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뭐 리필을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또 플라스틱이라서 그렇게 그렇죠. 샴푸바를 쓰시니까 실제로 아무 포장이 없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알려지고 네. 브랜드들도 많이 나와서 샴푸바가 익숙해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샴푸 통을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저도 그걸 하다가 이 아이템을 만났죠. 그리고 그때 그 치약도 좀 범상치가 않았어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가루 치약, 뭐 네. 액상 치약 이런 걸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좀 직접 만드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었었고 네. 지인들이 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주변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구나 하는 거 해보고 저도 느껴가지고 이제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했었는데 이게 만들려고 하면 또 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네. 이게 재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때문에 제가 그거는 또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저희 쓸에서 독자분들 모시고 같이 만들어 봅시다 하는 그런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다 같이 만들어 보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가끔씩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이런 워크숍 하면 저희도 초대 좀 해주세요. 아유, 그럼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진짜. 네. 가루 치약이나 네. 액상 치약. 네. 이게 같이 만들었으면 네. 되게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쓰레기도 좀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네. 대나무 칫솔이나 네. 그런 그리고 또 잡지에서 소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실크 치실 이런 것들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지금 뭐 대나무 칫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욕실 용품 중에서 칫솔은 또 자주 바꾸는 거라 네.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대안 제품이 대나무 칫솔이 나와서 지금도 꾸준히 쓰고 있어요. 근데 치실은 또 플라스틱 통이 아니고 종이 박스 자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끊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사용하고 거기에 있는 성분도 저 또 찾아봤는데 천연 칸데릴라라는 나뭇잎으로 그 왁스도 그 설명되지 않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왁스들이 네. 시중에 많이 그 치실 소재로 많이 쓰이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나뭇잎 이 칸데릴라라는 나뭇잎으로 만들어져서 식물성 왁스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찾아보니까 그렇게 100% 이거 비건 제품이다 네. 이러면서 그렇게 나온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쓰고 있고요. 이건 진짜 비건이신 분들한테 선물로도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지금 대나무 칫솔을 쓰고 있거든요. 네. 칫솔이 네. 사실 3, 4개월마다 한 번씩 네. 바꾸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제 구매를 해봤는데 어떤 곳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좀 포장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포장을 안 하는 네. 것들도 좀 있어요. 이렇게 네. 벌크로 만들어서 택배를 받을 때도 여러 개 제품을 한 번에 사면 개별 포장 안 해서 주신 데도 있더라고요. 닭땡땡 브랜드도 있고 네네. 그리고 안에 그 아무래도 칫솔이 위생 생활용품이다 보니까 안에 1차 포장은 돼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종이로 포장되어서 들어오는 것들이 꽤 많아요. 네. 한번 봐야겠어요, 진짜. 한시쌤은 지금 쓰시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아, 저는 그 샴푸바를 조금 사고 싶어가지고 네.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저도 집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네. 진짜 이 샴푸랑 린스랑 트리트먼트랑 많으시네요. 다 쓰시는군요. 저희 집에 이제 동생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 네. 그래가지고 막 쓰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통이라든지 아니면 리필 제품을 사도 리필도 포장재고 다 이게 플라스틱이고 하니까 진짜 이게 쓰레기가 계속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샴푸바로 바꾸면서 저도 처음에는 네. 이 두피나 머리결이나 샴푸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린스 쓰고 트리트먼트 쓰고 뭐 했는데 지금은 샴푸바 하나로 그냥 다 쓰는데 괜찮아요. 네. 정말 뭐 뻑뻑하거나 이게 초반에는 있는데 네. 계속 쓰면은 머리결이 적응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뭐 정말 저희가 펜을 하나 써도 길들이는 네.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렴 샴푸바도 그럼요, 그런 게 그럼요. 필요하겠죠. 한스쌤 어떻게 트리트먼트 포기하실 수 있겠어요? 아 저는 샴푸만 씁니다. 그래서 저도 샴푸만 씁니다. 네, 그래서 샴푸만 한 두 배 정도 빨리 닳죠. 네, 그렇게 이렇게 막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물품도 있는데 집 밖에서도 줄일 수 있는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오늘 편집장님 이렇게 오전부터 좀 녹음을 위해서 사무실로 초대를 드렸는데 또 텀블러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대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일회용컵이죠. 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 텀블러를 처음에 잘 가지고 다니는 게 잘 안 네. 됐었어요. 근데 이게 불편하긴 하잖아요. 그 좀 튼튼한 텀블러일수록 무겁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 또한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었어요. 사실 저도 막 작은 가방을 가지고 갈 때는 좀 텀블러를 넣기가 어렵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했는데 저도 이제는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착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텀블러를 좀 챙기는 습관이 지금은 좀 많이 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밖에서 그 머그잔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곳들이 있는데도 가끔 일회용컵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워낙에 싸니까 그게 많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머그잔 있냐고 유리잔 있냐고 이렇게 찾아서 쓰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좀 요청을 드려서라도 하는 편이고 사실 그냥 카페 갈 때도 저는 텀블러를 되게 많이 들고 가는데 요새는 막 할인도 되게 많이 제공을 해주잖아요. 네, 개인컵 가지고 갔을 때 그렇게 좀 아껴서 저는 티끌모아 대상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매장 내에서 그 일회용컵 규제를 했던 게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어떤 카페들은 아직도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지만 일부 카페들은 그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일회용컵을 다시 매장 안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머그잔을 쓰는 곳들이 아직도 어렵구나 하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최근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그 인건비를 들여가며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지점을 보긴 봤어요. 점주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인터뷰를 몇 번 했거든요. 네. 그게 어렵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에 좀 공감을 해주시기는 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될지 모르겠다. 카페에서도 그런 의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편집장님은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하시면 정말 지금의 현 상황을 딱 좀 더 이해를 하기 좋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쓸 매거진 3호였나? 거기서 그 일회용 플라스틱 컵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막 알바생 분들이 그 일회용 컵이랑 그런 다회용 컵이랑 사용했을 때 어떤 점이 좋냐라는 그런 인터뷰들을 모은 집이 있었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카페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 별다방에서 전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때 진짜 오늘 옷색깔도 별다방. 네. 저도 딱 그 생각. 안녕하세요. 별다방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설거지를 진짜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때 저는 근데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는 저보다 먼저 했었었는데 그때는 일회용 컵을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던 때였어요. 규제되기 전에. 그때는 쓰레기를 저희 버리면은 진짜 80%가 그 플라스틱 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마감할 때마다 그 컵분리라는 걸 해야 됐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컵끼리 네. 따로 모아가지고 재활용을 네.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 컵을 썼었으니까 대신 설거지를 좀 많이 했었었죠. 확실히 근데 그만큼 그 쓰레기 자체는 확실히 줄은 게 많이 체감되더라고요. 아, 갑자기 궁금한데 네. 그 일회용 컵 모은 거를 네. 어떻게 처리할까요? 별다방에서는 저 그때 별다방에서는 그 매장 앞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네. 수거해 가시는 분이 따로 계셨어요. 아, 업체에서요? 업체에서 별다방 것만 따로 이렇게 수거하시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카페 그 일회용 플라스틱 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사실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는 종이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가끔 텀블러를 깜빡하고 갔을 때 테이크아웃을 하면 이 종이컵에 담아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릴 때가 있어요. 네, 대신 네. 뚜껑 없이. 네. 근데 사실 이 종이컵도 재활용이 잘 안 되고 또 안에는 비닐막이 붙어 있어서 좀 플라스틱 컵과 그렇게 다를 게 없다 이런 내용을 얼마 전에 봤거든요. 네. 아 그리고 사실은 저희 되게 좀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거든요. 베스트셀러 대회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조금 더 쉽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네, 저희 영국 사무소에서 그 해양 캠페인을 오래 해왔던 윌 맥컬럼이라는 캠페이너가 이제 책을 냈는데 플라스틱 없는 삶이라고 번역이 돼서 한국에도 출판이 됐어요. 여기 안에서 이제 보면은 영국에서 이제 1년 동안 종이컵을 25억 개를 쓴대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물론 재활용을 한다고 넣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건 0.25%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활용 신화? 미신? 뭐 이런 표현들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쓰레기를 버리면 재활용이 잘 되겠거니 했잖아요. 네. 아마도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실은 무관심했었죠. 네, 그렇죠. 사실 분리수거만 열심히 하면 좀 다 잘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되게 그런 분리수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심이 있으셔가지고 다들 우리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분리수거도 잘하고 재활용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빨대,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것도 다 재활용으로 다 넣어주시더라고요. 네. 카페를 가면. 네. 근데 사실은 그 빨대는 너무 얇은 플라스틱이라 또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맞아요. 해서 재활용이 안 되고. 네. 네. 이래저래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재활용되는 비율이 엄청 적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플라스틱 컵에 이런 항상 대안으로 나오는 소재죠. 이런 생분해성 플라스틱 아니면 생분해성 소재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면은 이게 대안이 되고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항상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따라오는 이야기이곤 해요. 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기는 하는데 네, 그렇죠. 사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특정 온도나 습도 뭐 이런 조건이 맞아야 분해가 된다고 하는데 편집장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사실 말만 들으면 아, 진짜 분해가 잘 되는구나. 그렇죠. 분해가 돼서 이제 플라스틱도 분해가 되는 게 나왔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생분해가 되려고 하면 어려운 조건인 것 같아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실제로 그 환경을 보면 58도 플러스 마이너스 조건에서 6개월 동안 두었을 때 90% 이상이 생분해가 되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그렇게 인증을 해주더라고요. 그거를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저희 현실 자연 환경과는 좀 많이 동떨어지죠. 그쵸. 그래서 이런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약에 어떻게 땅에 버리게 됐다, 바다에 버리게 됐다, 네. 썩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5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조건에 놓여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90%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100%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땅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고 그런 네. 플라스틱들이 또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네. 그럼 또 다른 문제로 또 발전될 수 있고 그쵸. 이런 문제점이 네. 있는 거죠. 네. 사실 해양으로 버려지면 해양 생물들이 그걸 먹고 또 인간이 먹게 되고 땅으로 버려지면 식물들에게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좋은 대안은 아니다 하는 거를 좀 알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쨌거나 일회용이니까요. 그렇죠. 사실 텀블러를 쓰시는 분들도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빨대잖아요. 네. 근데 빨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안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빨대는 뭐 다회용 빨대가 요즘 나오잖아요. 네. 뭐 대나무 소재로 만들어진 거나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거나 네. 그것도 이제 필요한 만큼만 딱 내가 관리를 잘 하고 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이게 약간은 힙해 보이고 하나쯤 가지고 싶고 뭐 그것 또한 좋아요. 그것 또한 좋은데 또 좀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 안 되다 보니 그 네. 취지에 맞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가장 좋은 건 빨대 없이 마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얼음 조금 덜 담고. 에이. 근데 이제 그 버블티 같은 거 마실 때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지름이 넓은 대나무 네, 빨대가 네. 좀 네.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게 용도별로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선물을 좀 빨대를 다회용 빨대를 선물을 받아서 써봤는데 이게 안이 안 보이는 거는 약간 유지 관리가 맞아요. 좀 어려운 면이 맞아요. 있어서 네. 유리 빨대처럼 네. 이렇게 좀 투명한 네. 빨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쓰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여러 종류가 나와서 본인이 관리하는 게 어떤 게 좋겠다 하는 거에 따라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빨대 문제도 문제고 이런 일회용 컵 문제도 문제인데 요즘은 또 포장재 관련된 문제도 엄청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특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HMR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음식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집자님? 저희도 최근에 많이 한계를 느끼는 게 택배 쓰레기를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저희가 포장 없이 장 보고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네. 콘텐츠를 또 쓸에서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실제로 에디터가 일주일 동안 장을 볼 때도 네. 포장재 없는 것들 위주로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들도 다 포장재 없는 것들만 해서 하는 콘텐츠를 해봤는데 돼요. 그게 크게 어렵지 않고 재래시장이나 주변에서 네네. 포장되지 않은 것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있는 편이라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4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담은 콘텐츠였었어요. 네. 그래서 내 장보기 어디까지 해봤니? 이런 콘텐츠들도 해봤고 그리고 이 장 보는다는 것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택배 쓰레기를 계속 생산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온 것들을 사용해보고 먹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패키지 문제도 있고 또 대형 마트에서도 사실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패키지가 불필요한 지점들이 있는데 네. 소비자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하는 그런 불편한 폭 패키지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딱 편집장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엄청 논란이 됐었어요. 환경부가 아마 7월이었나? 그때부터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내년으로 이제 시행을 미뤘는데 재포장 금지법 이었잖아요. 재포장 금지법이 1+1 같이 그런 대형 마트나 유통사들이 이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다시 묶어가지고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러한 경우를 금지하는 그런 법이었는데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 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1+1 같은 그런 묶음 할인 행사를 금지하는 법안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많은 논란 속에서 결국 1월에 시행하기로 딜레이가 됐었죠. 네, 네. 연기가 됐죠. 네, 연기가 네. 됐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저는 그때 이해가 좀 어려웠던 게 전 묶음 할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편의점에 가면은 사실 우리가 뭐 앞에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2+1 네. 이렇게 하면 네. 딱히 그거를 3개를 묶어놓지 않더라도 제가 그냥 3개를 집어가서 맞아요. 계산을 하면 할인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사실 대형마트도 이런 게 분명히 가능할 텐데 이 당시에 되게 반발이 심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그 대형마트에서 재포장 금지법이 나오고
그런 논란이 있고 나서 또 단체들과 시민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그 할인이지 네. 사실 이 포장이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모 마트 앞에서 네. 그렇게 의견을 전달을 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묶음 포장을 하면 시민들도 좋고 네. 이제 판매하는 분들도 좋은데 그게 방법이 뭐 띠지로 간단하게 할 수도 네. 있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니 그냥 그 뭐죠 카운터에서 딱 갖다 주면 거의 자동으로 할인하게 하면 되는데 네네. 이게 왜 그렇게 고집을 해야 되나 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시행이 미뤄지기는 했지만 이게 다시 시행될 때쯤에는 이런 시민분들의 노력, 요구 이런 걸 아마 대형마트도 무시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데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하나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이번 달부터 무포장 가게 쓰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제도 네. 사실 그 가게 네. 직위로 네. 계시다가 네. 맞아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또 하게 됐냐면 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시민분들은 나도 제로웨이스트 한번 해봐야지 나도 포장 없이 한번 사봐야지 하는데 그렇게 파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그것들에 익숙해 있지 않고 내 용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네. 아직까지는 어색하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문화로 이겨내보자 네. 해가지고 유통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포장을 하지 않고 하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시민분들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오셔서 구매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약간의 저희도 실험적인 네. 프로젝트인데요. 무포장 가게 쓰리라고 해요. 매거진 쓸에 쓸을 또 따가지고 그 가치를 그냥 담아서 여기는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해보자 하는 건데 이게 그 시민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가는 게 어려울까요?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멀어서요. 이렇게 판매하는 데가 있던데 너무 멀더라고요. 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포장하지 않는 게 어렵게 됐을까? 우리 네. 지역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일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정말 이렇게 그 포장하지 않는 가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사실 그러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실험일 것 같은데 좀 궁금해요. 유통도 그렇게 포장 없이 가능하고 판매도 이렇게 포장 없이 가능하고 이걸 실험을 해주고 계신 건데 네, 실제로 네.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그 활동하는 지역이 서울 은평구 쪽이에요. 네. 거기에도 저희랑 마음이 맞는 카페를 만났어요. 제 사무실 바로 앞에 네네. 트랜스 카페라는 한 공간에서 저희가 샵인샵 형태로 하고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네. 저희가 어떤 품목을 가져다 놓을까 해가지고 사전 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시민분들한테 어떤 게 포장 없이 사고 싶으세요? 했더니 네. 농산물 쪽이 많으시더라고요. 혼자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많이 필요하지 않고 네, 소량으로 사고 싶다 해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묶음 포장을 하지 않고 네. 하나하나씩 사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해보자 해가지고 판매 품목에는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이제 생활용품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은평구 주민인데 아 진짜요? 네. 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한번 놀러 가봐야겠어요. 네, 놀러 오세요. 저도 마포구 사는데 아 마포구 네. 사세요? 놀러 가겠습니다. 가깝잖아요. 마포구 은평구. 네, 오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블로그에서 보니까 이렇게 감자를 파는데 네. 저희가 감자는 일반적으로 막 흙이 엄청 묻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포장 없이 들고 갈지 이런 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여기 무포장 가게에서는 그런 거를 폐지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네. 박스처럼 접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감자 같은 걸 담아서 팔고 그러더라고.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엄청 꼼꼼히 보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말은 못하지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번 워크숍을 했었어요. 네. 그 종합재미상사라는 그 재미농장 부부님들이 네네. 이제 마르세라고 왜 아, 네, 도시농부분들이 판매하는 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인데 그 농산물들을
운영하시다 보면 그 판매할 때 그 비닐봉지를 드리는 게 마음이 불편했다고 네. 직접 이제 손수 유땡땡 찾아보면서 그 접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신문지나 잡지나 이렇게 폐지들을 활용해가지고 네. 그 뭐라죠? 이게 약간 담을 봉투? 네. 봉투를... 종이 상자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담아가지고 팔더라고요. 에, 너무 신기해요. 네네. 사실 당근이나 진짜 감자 같은 거는 네. 흙 떨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그쵸.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쓰니까 또 좋더라고요. 거기 담아서 드리기도 하고 보통은 본인 가방에 쑥쑥 잘 넣어가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장보기용으로 이렇게 좀 그물 같은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는 좀 막 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약간 더러운 거용 따로 쓰고 네. 약간 깔끔한 거용 따로 쓰고 두 개씩 들고 다니는 더럽다고 해서 감자랑 당근이 섭섭하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뭐라 가기 흙, 그러니까 묻을 수 있는 거 따로 그러니까 묻을 안 묻은 거 따로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다니는 네, 거죠. 나눠서 가져가시면 좋죠. 그리고 저희가 그 안 쓰는 네. 집에서 종이 봉투들 많잖아요. 쇼핑백 네, 네. 그런 것들도 기부를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거기에도 그냥 재사용하실 수 있게 담아가시라고 비치를 해두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배민지 편집장님 오늘 출연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 기사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꽤 이 무포장각의 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네. 제 기사를 또 몇 개 네. 열심히 읽고 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저희도 실험을 해보는 단계라서 시행착오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좀 더 개선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서슴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그 자체가 정말 다 배우면서 더 네. 개선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너무 의미 있는 프로젝트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하다 보면 약간 우리가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도 가끔씩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도 쌓이는 거고 이러면 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지 이게 뭐 네. 생각만 한다고 해서 뭐가 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네. 실천을 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진짜 이렇게 실험을 직접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드릴 일이네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매거진 쓰레도 한번 그런 과정들을 소개를 당연히 해주시겠죠? 네네. 쓰레도 지금 그 이야기들을 담으려고 하는데 사실 네. 저희가 하는 팝업 이 매장은 실험 과정에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것 같아서 네. 하는 것이고 또 이것보다 좀 더 나아가가지고 다른 가게들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없을까 하는 고민들도 같이 담고 있어요. 이 실험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왜 전국적으로도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알게 모르게 막 엄청나요. 이 움직임이. 그래서 그런 가게들하고 또 같이 네트워크가 되면 네. 한 지점에서 한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힘을 모으면은 안 되는 것들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좀 희망을 가지고 네. 하고 있어요. 사실 진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가게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연대가 돼서 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다면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제가 원래 살던 곳이 청주라는 지역이거든요. 처음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청주에 살았는데 그때 편집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찾아보니까 청주에도 그런 비슷한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심천과 관련된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네. 그 청주의 천 이름인가요? 네, 청주의 가운데 흐르는 약간 네, 한강 같은 한강은 아니고 청주의 한강 네, 청주의 한강이라고 불리는 그런 무심천과 관련된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네. 전국적으로 진짜 다양한 곳에서 이런 고민들을 함께하고 그렇게 나누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봤어요. 이게 지역마다 그렇게 커뮤니티가 생기고 네. 이런 작지만 그 매장들이 네. 포장하지 않는 매장들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또 하나 이걸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느낀 게 네. 우리가 그동안 그 구매를 할 때 상대방을 잘 안 보고 샀구나. 이게 그냥 물건만 샀구나. 이게 누가 만든 건지 어떻게 생산을 하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로 샀구나. 그 뒤에는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 또한 한번 세심하게 보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력 표시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그런 노력, 수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더 곱씹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청취자들에게 또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제로웨이스트 생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꿀팁 하나여야 되나요? 아니요, 뭐 여러 개여도 대방출할까요? 네, 한번 풀어보시죠. 네. 아, 사실 저보다도 그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팁을 알고 계실 텐데 저도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하면서 느낀 것들이 지치지 않아야 되겠다 네.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들고 다니잖아요. 일단 들고 다니는 거 내가 뭐 의지가 있어서 들고 다니는데 상대방의 네. 그런 호의, 예쁘게 담아주는 포장 이런 것들을 거절할 때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게 정말 쓰레기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네. 사실은 예쁘게 안전하게 담아서 주겠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를 저는 거절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좀 애매하게 거절을 하다 보면 네.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요즘에 비닐봉지가 많아서 저는 하나 줄여보려고요. 이렇게 하나 멘트 하고 괜찮습니다. 제 가방에 담아갈게요 하면 사실은 지금은 이해를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한 번씩 그 왜 그러냐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네. 또 그런 분들한테 막 엄청나게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센스 있게 말 한마디 하고 이제 거절하는 것들이 팁이라면 저는 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밖에 갈 때 내가 오늘의 그 뭐랄까요? 나의 오늘의 루트? 네. 나의 오늘의 방향? 나의 방향? 동선? 동선? 동선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보고 나가면 난 오늘 거기 가면 머그컵을 쓸 수 있겠다. 아니면 나는 오늘 텀블러를 또 들고 다녀야지. 이런 것들이 또 파악이 저는 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집 나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곱씹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게 이거 또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꿀팁인 것 같은 게 사실 초등학교 때 이제 책가방 그 시간표 보면서 이렇게 책 넣었었잖아요. 교과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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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한번 딱 그 아침에 느낌이에요. 예, 챙겨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도 거절하신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네. 그게 또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쵸, 네. 잘 못하실 것 같아. 한수쌤. 밝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한두 분씩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이게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고 이게 또 더 넓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편집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언어로 맞아요. 거절을 잘 하는 방법이 많이 퍼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을 위한 이런 꿀팁까지 대방출을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 광고 듣고 그럼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파케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오늘 편집장님 그리고 한스쌤도 사실 첫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좀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아, 또 그린피스에 놀러 오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여기 공간에 또 처음 와봤거든요. 이렇게 네. 리모델링 맞아요, 맞아요. 하고 나서 와서 처음 와봐가지고 되게 뭐랄까 애틋한 마음이 또 들었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지점을 또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좀 자주자주 오셔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마음인데 언제든지 가끔, 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가끔씩 이렇게 청취자들 사연도 좀 소개해주고 네. 고민들도 좀 해결해 줄 수 네. 있는 그런 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처음이었는데 약간 PD와 출연자의 중간에서 좀 많이 헤맨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펜을 들었다 놨다 이거를 편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신경이 계속 쓰여가지고 네. 앞으로는 더 매끄러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그리고 재밌었어요. 네, 편집장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매거진 쓸은 6호가 아직 전자책으로 안 나왔더라고요. 네. 빨리 좀 네. 네, 형제증 나니까 빨리 어머,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7호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저희 GPG기 초대석 첫 손님으로 이제 편집장님을 모셨는데 정말 나와주셔서 되게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첫 방송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무한 영광입니다. 원래 항상 시작이 가장 오프닝과 엔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프닝에 이런 와. 분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거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패션쇼를 할 때도 네. 우리가 보통 피날레 무대를 하는 게 네. 되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오프닝 무대에 서는 게 베스트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또 의미를. 이제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되게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좀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PD님과 제가 한번 열심히 좀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